안녕하세요, 여러분. DIY 아이디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 볼 때가 왔습니다. 약국이나 뭐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너무너무 세계적으로도 많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 거는 저번 거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귀여운 걸로 골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마스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사이즈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에도 딱 맞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예방도 하고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것도 또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천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밴드 귀에 걸어야 되니까요. 핀, 그리고 가위, 그리고 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 천은 면으로 만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은요, 높은 온도에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높은 온도에서 세탁을 할 수 있어야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으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두꺼운 걸 하면은 또 안 되겠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얼기설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을 골라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숨을 못 쉬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얇으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엉이가 있는 분홍색 천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한 번 더 덧대어줄 조금 더 얇은 천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패턴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사이즈로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이 되는 천에서 간단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요 비율을 최대한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역시 조금씩 변화 주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3cm 정도 이 커브 주시고 7.5cm 정도 커브 주시고 약간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그리고 얼굴형에 맞춰서 또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렵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패턴을 잘라서 이렇게 천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 가지고 그대로 잘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부분이 서로 맞닿도록 두 개의 이 레이어를 겹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는 요 천과 천을 겹쳐주시고요. 여기서 딱 맞도록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겠지요. 여기를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에다가는 이렇게 보충제, 보충자라고 부를게요. 요 보충제도 넣어주셔서 다 같이 역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봉을 끝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림질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된 거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요, 한 번 더 이렇게 재봉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움푹하게 되어 있다 해야 될까요? 울룩불룩한데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셔서 더 판판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재봉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고무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3cm 정도로 이제 잘랐어요. 요 레이어들을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놓고 재봉을 이제 위에다가 또 한 번 해주셔야겠지요. 이제 다른 면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스티치가 있는 부분들은 핀을 꽂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잘 맞춰주시고요. 쭉 다 재봉을 해주시는데 약간의 이제 구멍을 만들어 주셔서 최종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 재봉을 해준 다음에요. 이제 남은 부분들을 조금 더 잘라줬습니다.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스티치를 또 역시 넣어줄 거예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짜자,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마스크를 구하기 힘드셨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마스크를 갖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사이즈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보셨겠지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건강하시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그럼에도 꼭 행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응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더 유익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